올 들어 수협 위판 물량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어패류만 잡혀서 어민 소득 증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군산 수협의 위판 실적은 19,000여 톤. 지난해 같은 기간 4,500여 톤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황폐화된 어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습니다. 위판 물량은 늘어났지만 어민들의 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위판액은 123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 금액으로 14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위판액이 늘지 않은 이유는 많이 잡힌 어종이 저가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기나 꽃게 고급 어종들이 많이 잡히면 되는데 지금 그 일반 어종인 패류라든가 쭈꾸미 등이 그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양의 물량에 따라서 그 입항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꽃게는 8톤이 잡혀 지난해 위판구와 비교해 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안 어장의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종의 서식 환경이 변해 저가 어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장이 황폐화되고 서식 환경까지 변해 조기와 같은 고급 어종의 씨는 말라버린 상태여서 이 같은 외화 내빈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